안녕하세요, 유용수 프로입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준비한 레슨 영상은 비거리 쪽으로 또 관련된 영상인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시고 이것저것 지면 활용, 뭐 파일 스피드, 힘 빼는 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들 이제 연구하시고 훈련을 해 주시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힘을 끌어다가 결과적으로 볼 쪽으로, 이 클럽에서 볼 쪽으로 힘 전달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손으로 던진다, 뭐 한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타이밍 잡는 거는 항상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 몸에서 그 타이밍을 잡는 연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슨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방식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손은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컨트롤 할 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몸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몸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팩트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면은, 처음엔 조금 뭐 풀스윙 개념보다도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똑딱이를 하면서 조금씩 스윙 키워가는 건데, 그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카운터 밸런스 이용하면서 몸을 멈춰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화물차에 이렇게 짐을 싣고 가다가, 화물차가 쭉 가다가 화물차가 급정거를 하면 짐이 어떻게 확 밀려나가죠. 그런 현상인데, 우리 몸이 어느 정도 백스윙을 계속 진행하고 다운스윙을 우리 몸이 리드를 하쳐 오다가 몸의 가속도를 붙여주다가 어느 순간에 오면서 회전을 하지만 이 순간에서 몸이 딱 멈춰버리는 거죠. 그때 이 팔, 손, 클럽 멈춰지는 순간에 이 클럽이 그냥 알아서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동작을 연습하면서 처음엔 짧게,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백스윙 갔다가 오면서 제가 몸을 멈췄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그래서 몸을 멈추고 팔이 멈춰져요. 다시 한번, 자, 백스윙 갔다가 두고, 백스윙 갔다가 놔두고, 몸으로 회전, 지면을 살짝 누르면서 회전하면서 딱 몸을 멈춰 볼 거예요. 쭉 이런 식이죠.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딱 멈출 때 보면은 손목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요거를 좀 뭐 손목에 힘이 조금 들어가도 괜찮으시니까 이제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손목의 힘을 조금씩 빼보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손목의 힘을 한번 빼볼게요. 쭉 갔다가 오다가 이렇게 멈춰졌어요. 그냥 체가.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약간 훅이 났는데요. 이 부분에 이렇게 훅이 조금 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하면서도 약간의 손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체를 닫았기 때문에 이제 왼쪽으로 간 건데,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몸이 리드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몸이 멈춰지고 팔이 멈춰지면 그때 이제 클럽 쪽에서 이제 클럽 쪽으로 우리가 이제 관절, 팔꿈치, 손목 관절이 있는데요. 몸을 쓰다가 몸이 멈춰지면 이제 팔꿈치 관절이 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손목, 오른손목의 관절이 이제 자연스럽게 털어져 나가는 느낌이 날 건데, 이 부분이 몸으로 잡는 타이밍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임팩트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언제 던지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절대 이 손으로 뭐 어느 시점에서 던져야지 뿌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매번 그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연습을 꼭 하시면 굉장히 좋은 임팩트 타이밍이 생기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제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가죠. 네. 우리가 이제 다운스윙을 이제 백스윙 때도 그렇고 이제 몸으로 리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스윙 초기 동작까지 우리가 몸을 지면을 쓰기 위해서 리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멈춰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클럽이 나가는 힘, 이 힘에 클럽이 이제 내 몸을 리드해주는 거죠. 그래야 최대한 우리가 이제 빠른 가속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몸의 질량이 실려서 스매시 팩터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볼 스피드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최대치의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비거리가 많이 난다고 해서 뭐 방향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한 뭐 기울기라든가 몸의 위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그런 것들이 이제 지켜진 한도에서 이런 타이밍 연습도 이제 꾸준하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비거리와 이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굉장히 좋은 비거리와 방향성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게 이제 백스윙 조금 짧게 해서 지금 스윙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이제 스윙을 키워서 백스윙을 조금 더 키워서 여기서 멈추는 동작은 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목의 힘을 더 빼볼게요. 한번 우리 몸이 멈춰지는 순간에 이렇게 툭 끊어놨어요. 조금씩. 지금 약간 좀 우측으로 또 좀 가긴 했는데, 근데 뭐 이거는 훈련이기 때문에 제 몸에서 타이밍을 자꾸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잡히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우측으로 좀 밀렸다. 이거는 제가 뭐 어떤 손으로 좀 밀고 나간다든가 아니면 몸이 좀 슬라이딩, 힙 슬라이딩이 좀 많이 되는 경우가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를 체크하면서 좀 왼쪽으로 좀 빨리 간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좀 말리는 샷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손을 자꾸 이렇게 말아버리고 감아버리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하시면서 손의 간섭, 뭐, 그러니까 뭐 슬릴 릴리즈 한다 이렇게 덮어버리든가 아니면 민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교정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겨지는 건 손을 말아서 그렇고 아니면은 이제 밀리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백스윙 가서 회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힙 슬라이딩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손이 많이 밀고 나가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측으로 푸시성 볼이 좀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처럼 지금 이런 연습을 하시면서 힙 슬라이딩 없이 제자리에서 몸을 멈춰서 클럽의 관성이 좀 생기는 그런 임팩트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이제 뭐 우드 뭐 3번 우드라든가 뭐 아이언 탄도 뭐 드라이버 탄도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클럽 페이스가 요즘에 이제 뭐 바디턴 스윙한다서 뭐 스피네이션이 뭐 보잉 동작을 많이 해놨는데 체가 많이 닫혀 있는 상황인데 이 몸이 계속해서 타겟 쪽으로 밀고 나가시면 굉장히 이제 볼이 안 뜨죠. 그냥 땅으로 이렇게 박히는 샷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훈련을 하시면 내가 임팩트 시점에서 어느 정도 체가 풀려 들어와야 좋은 탄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거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한번 또 제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약간 그 예전부터 이제 골프를 하면서 이 힙슬라이딩 하는 약간의 그런 습관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푸시성이 좀 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연습을 좀 많이 꾸준히 이제 평상시에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제가 이제 해본 결과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연습을 꾸준하게 많이 해주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백스윙을 다 잘 해서 조금 더 그냥 놔뒀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제가 이제 몸을 써서 백스윙을 리드하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 동작에서 지면을 잘 활용하면서 순간적으로 멈춰지고, 그러면서 제가 몸이 멈춰지고, 팔이 멈춰지고, 이제 그때 클럽의 가속이 붙는 그런 느낌이 나요. 제가 지금 느낌에 이때 이제 손목을 꽉 너무 잡지 마시고요. 손목 힘을 잘 풀어놓으시면 더 이 클럽 헤드 스피드 쪽에 또 가속이 붙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레슨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